방음 잘 된다고 해가지고. 신주쿠입니다, 신주쿠. 지금 시각 9시 17분이고 지금 호텔 예약을 안 했어요. 갈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카테고리는 정했어요. 어디로 갈 거냐? 넷카페. 넷카페로 갈 겁니다. 네. 아니 유학할 때는 이제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행으로 와 있으니까 계속 새로운 숙소를 찾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주쿠로 온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평점이 그렇게 다 좋지가 않아. 3, 3.5 약간 이런 식이라 가지고 아 진짜 괜찮은 거 맞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가보도록 합시다. 신주쿠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 대빠 많고 화려하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근처에 가부키초 있는 거 호스트바 그게 유명합니다. 야 바로 앞에 있네? 주황색 간판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30분 10분 지날 때마다 119엔이 아니라 130엔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세전 금액을 표시할 수가 있어서 아무튼 이 잘 봐야 돼요. 아 근데 좀 비싸다. 아 오늘 금요일이잖아. 와 그러면 330원 추가되네. 일단 다른 데로 가야겠다. 저기 일단 하나 있긴 또 있거든요. 7층이긴 한데 한번 들어가 보자. 어 바로 나오네. 오른쪽엔 바로 이렇게 만화책이. 나이트 파크 대 12시간 大丈夫です。今日のこちらのタイプでした。今言ってますが。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12時間2530円。간다 간다. 오. 샤워. 샤워실 이렇게 있고. 오. 야, 이 완전 잘 돼 있는데. 비즈니스 호텔 샤워실. 보다는 좁지만 아무튼. 아, 여기 빨래도 할 수 있구나. 세탁기는 200엔? 건조기는 100엔.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판기로 뽑아모으라고 다 되어 있어요. 오, 화장실 깔끔하고요. 네. 화장실 수도 많은 편. 이게 다 개인 방이야. 이렇게 자자자자자. 이렇게 이어진답니다, 여러분. 오오. 우와. 오 대박. 방음 잘 된다고 해가지고 약간 방음이 되고 있긴 있구나 느낌은 와요. 예. 일단 들어오면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 오른쪽부터 보자면 옷걸이 이렇게 두 개 있고요. 베개 이렇게 두 개 있고 가죽 베개. 예.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쓰레기통 있고 재떨이 이렇게 있고 이거 QR 찍으면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쓰면 되는지 뭐 그런 뭐 시킹이들이 가이드 책자가 있다는 거. 일단 메뉴 QR코드 스캔해가지고 뜨는 거 보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파는지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내가 다른 영상에서 봤던 본격적으로 음식 뭐 이런 건 안 파는 것 같고 뭐 가격은 편의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메니티도 팔고 있고 5,000원 해가지고. 아 그러게 여기 프린터도 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프린터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휴지 이렇게 있고요. 이건 뭐지? 뭔가 DVD 막 이런 거 넣는 그런 뭐 시킨이 같은데. 콘센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보일러인가? 오. 네 위에 지금 저렇게 에어컨이 있고요. 이건 뭐야? 이건 폼인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꺼내면은 앉아서 편하게 책 보라고 의자도 있습니다. 오. 일단 첫인상은 나쁘지 않아요. 예, 네, 나쁘지 않은데 냄새가 좀 노래방 그 방 들어가면 난 냄새 있다 이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지금 봤는데 드링크 티켓이라고 해가지고 1회 한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머시킹이 티켓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거 쓰레빠가 두 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원래는 여기 2인실인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두 명이 오면은 되게 꾸겨져서 자야 될 것 같은데? 방 진짜 많다. 와 뭐고 재밌네. 아 요새 이거 유행 많이 하더만. 아 이게 스프랑
마실 것도 다 이렇게 마실 수 있구나. 그래, 그거만 있을 리가 없지. 오. 야, 진짜 모르겠다. 나도 만화를 안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컴퓨터 써보고 싶어가지고 켜려고 했는데 본체는 켰는데 모니터가 안 켜짐. 쓰가나이 쓰가나이ですね. 파소콘 쓸 때까지ですかね. そうですね. 아, 이거는 카인 카드 提示されてます? 예. 카인 카드 提示されてないと 파소콘 使えないんですよ. 아, 使えないんですか? はい. 아, 네, 알겠습니다. 와이파이와 繋がるんで. 아, はい. 이 외출할 때는 전표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호텔의 카드키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밖에 나오니까 숨통 트이네. 와, 공간이 있을 건 다 있는데 창문도 없고 너무 불편해. 답답하고 공기도 지금 히터 틀어주고 있는데 약간 오늘은 좀 필요 이상으로 틀어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신주쿠의 밤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냐 이거? 지금 12시 22분이고요. 사람 많습니다, 여전히. 아, 그리고 지금 저기 빨간 글씨로 무료 안내소라고 적혀 있거든요. 저렇게 바짝바짝 거리는 거. 이거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광 안내소가 아니라 성매매 알선하는 겁니다. 잘못 들어갔다가 당황스러운 그런 뭐 시깅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야, 이거 뭔데 지금. 저기 지금 돈키호테 있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옆에 보이는 거 모르겠네. 저 하얀색 글씨 한신포차거든요. 저기 뭐 김밥집인 것 같고. 아, 여기 그건가? 여기 약간 신오쿠보랑 가까운 신주쿠인 것 같아요. 곱창 맛있겠다. 저 곱창집 있어. 곱창집, 곱창집 옆에 돈키호테. 야, 이거 핫도그 쌀핫도그. 와우. 잠시만, 이게 뭔데? 치킨 28,000, 아니다, 31,450, 3,145. 뭐 그냥 우리나라랑 가격 똑같네. 예, 네, 아무튼 돈키 호텔 왔고요. 수건 사러 들어가겠습니다. 네. 야, 돈키 진짜 오랜만이다. 아, 여기는 항상 복잡하다. 항상 복잡하고. 타월 어딨니? 타월. 와, 찾았다. 싼 거 없나? 싼 거 뭐 이거 사면 되겠지. 그래, 스토즈 오메가 오시마스. 아, 일어나이 데스. 오늘 하루 뭔가 길었던 것 같다. 지금 밥 먹으려고 왔습니다. 카레를 꽁 쩔어준다고 해가지고 매운맛이랑 보통맛이랑 나눠져 있거든요. 아,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아, 그렇군. 잘 먹겠습니다. 보통이라고 해도 약간 맵삭한 그런 뭐 시킨가 있나. 예. 좀 있으면 얼른 나가야 돼가지고 뭔가 마음이 급하다. 뭐 맛있지? 장단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싸다. 지금 도쿄 물가도 그렇고 숙박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넷카페는 진짜 가성비 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서 정말 싼 편이었고, 시간 패키지가 잘 돼 있다는 거. 30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30분, 1시간, 3시간, 6시간. 요금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진짜 카페처럼 편하게 오고 싶을 때 와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잠자리가 필요할 때 와가지고 써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올 수 있다는 점. 아, 그리고 뭐 깨끗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일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청소하시거든요.
다만 단점은 내가 다른 데 카페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방 안에서 담배를 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비흡연자 분들은 뽑기 잘못하면 되게 그날 하루가 괴로워질 수도 있다는 점. 방음의 한계, 소음 문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특히 이제 방음에 방음 신경을 좀 많이 썼다고 광고 하기는 하던데 그거는 이제 이 벽 양쪽? 양쪽만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이 문 쪽은 많이 부실합니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나 얘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청소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여러 가지 소리가 이제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문이 없으니까 약간 되게 독방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 위에 공기순환 그게 돌아가고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저처럼 돈을 아껴야 되는 백패커분이나 일본의 특별한 숙박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여기로 오는 게 답이지 않나. 아무튼 장단점을 끝으로 이번 넷카페 영상은 끝. 그럼 저는 씻고 체크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야, 봐봐 지금 소리 다 들린다 이거.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소음을 다 감안을 해야 된다니까. なんで電話したんだろうね。わあ、장난아니다。全部だメイドカフェ、メイドカフェ。わあ。